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리얼 리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식스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토이스타에서 출시한 M1900이라는 모델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당시 사용한 권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총입니다. 그리고 국산 최초의 풀메탈 모델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풀메탈이 아닌 모델건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카데미에서 예전에 LS제 모델건을 카피해서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이었지만 실총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았고 지금으로 치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조립을 하는 일종의 더미 모델건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쏘고 부수고 고치고를 모토로 샀는데 이건 모델건이라 어떻게 쏘죠? 이거는 일종의 반블로백 형식의 제품으로 방아쇠를 당기며 슬라이드가 후퇴하고 손으로 밀어서 다시 장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아, 옛날 아카데미 콜트처럼요? 그렇지, 그런 구조인데 비비탄이 나가는 대신에 더미탄이 삽탄되고 발사하면 탄이 통째로 이젝팅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근데 이건 패키지가 완전 디스플레이용으로 만든 것 같네요. 패키지가 정말 애국심을 자극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꽤 완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델건 특성상 디스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을 잘 헤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뒤편에 보시면 여기를 접어서 받침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권총 본체와 더미탄 그리고 탄창이 있습니다. 색상은 검정과 실버 두 가지 모델이 있고 저희는 실버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색깔이 다른 걸 제외하면 동일한 제품입니다. 풀메탈답게 총 본체는 꽤 무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탄은 메탈인데 생각보다는 좀 가볍습니다. 탄창은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조금 아쉽네요. 탄창은 프레스로 제작하기에는 금형비가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총 본체는 아연 다이 캐스팅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가 제법 나가는데요. 각인이나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은 잘 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총과 비교해 봤을 때 디테일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립 쪽 같은 부분들이죠. 형, 근데 이거 표면 처리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보면 다른 토이스타 M1900도 같은 자리에 사출 위치가 찍혀 있더라고요. 이건 제작하는 방법이 아연 다이 캐스팅이라고 금형을 제작해서 아연 합금을 녹여서 부어서 찍어내는 방법이야. 그리고 캐스팅 할 때는 이런 물 흐른 자국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원래 상품성을 위해서는 표면 처리를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아마 제작 원가 때문에 샌딩이라고 하는 샌드블라스트 처리만 하고 제품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더 상승하더라도 표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제품 완성도를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라서 보기보다 꽤 가벼운데요. 작동성을 위해서는 가벼운 게 좋겠죠. 그리고 아노다이징도 잘 되어 있어서 느낌도 꽤 그럴듯합니다. 지금 이 트레이를 빼보면 이 하단에 플라스틱 더미탄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작동은 플라스틱으로 하는 건가요? 토이스타 대표님이 올린 영상을 봐도 좀 이젝팅의 원활한 작동성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더미탄을 사용하라고 하셨어. 그럼 우리도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이거 탄 넣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모델건이잖아. 자, 그럼 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쏴봐. 이렇게 다 쏴봤는데요. 형, 이거 탄이 지멋대로 치는데요? 이거 내가 미리 살펴봤는데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 어느 부분이요? 여기 보면 탄피 갈퀴 부분이 탄이 삽탄이 될 때 튀어나와서 요 홈 쪽에 갈리게 돼 있어. 그러네요. 잠깐만. 요거는 내가 제작한 더미탄인데 탄 두 개의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크기가 틀리지?
좀 작네요. 일단 내가 제작한 거는 그 실탄 도면을 보고 제작을 한 거라서 사이즈가 1:1이야. 그런데 토이스타 제품 탄을 보면 지금 탄두와 탄피 길이가 짧은 건 둘째 치고 림 부분이 실제 탄보다는 좀 더 크게 만들어져 있어. 이게 아마 갈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다 보니까 플라스틱 재질 때문에 좀 두껍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탄이 장전이 될 때 이 갈퀴가 갈리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급탄 불량도 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대로 갈퀴에 안 물린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딱 소리가 나듯이 이 갈퀴 부분이 프레임 안쪽 홈에 갈리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설계미 쓴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겠지. 그리고 탄피를 밀어내주는 차계 역할을 실총과는 달리 더미 공이가 하게 되는데요. 이 더미 공이는 슬라이드가 일정 구간 후퇴를 하게 되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탄피의 뒷부분을 밀어서 후퇴할 때 이렇게 튕겨나오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공이 자체가 워낙 길이가 짧다 보니까 탄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발 쏘면 탄피 배출이 제대로 안 되겠네요.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힘을 줬나? 그런가? 형, 이거 그럼 탄이 제대로 배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일단 총을 한번 분해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요. 슬라이드는 뒤쪽에 있는 볼트 두 개를 풀어내시면은 앞쪽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슬라이드 뒤쪽에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동을 할 때 거의 끝부분에 오면 이 부위를 당기면서 공이가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작동을 보도록 할게요. 산창을 삽입을 하고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면 원래는 여기에 지금 갈퀴에 탄피 림 부분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걸리지 않은 상태로 탄피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진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간에 갈퀴가 갈리면서 후퇴를 하면 탄피가 뽑혀 나오고 저 지금 빠져버렸죠. 빠져버렸어요. 이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뒤에까지 나오더라도 저 지금 이제 공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튀어나와봐야 얼마 많이 안 간다는 거죠. 이건 탄피 림의 형상을 수정하거나 갈퀴를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형이 해주세요. 내가? 자, 쏴봐. 이제 좀 시원하게 나가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갈퀴 부위를 림에 좀 잘 걸릴 수 있도록 사선으로 갈아냈어. 그럼 이제 작동은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지. 근데 모델건이라 그런지 탄이 안 나가니까 이게 좀 섭섭하네요. 그렇지. 모델건 자체에 의의를 두는 제품이긴 한데 일본 제품처럼 발화식 모델건이었으면 좀 더 재밌었을 거야.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형, 근데 듣기로는 아크로 모형에서 에어건으로 제작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나도 얘기는 들었는데 뭐 인터넷에 뭐 3D 프린트로 출력한 제품을 보긴 했어. 근데 뭐 이쪽이 다 그렇지만 나와야 나오는 거지. 어쨌든 이 총은 쏠 수는 없겠네요. 이게 뭐예요? 설마? 네, 오늘은 토이스타 M1900을 살펴봤는데요. 모델건이라 외형 재현도나 느낌을 보기에는 괜찮은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GBB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완성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외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작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에어6TV 리얼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돼요?